지금부터 10월 24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단맛의 굴레에 빠지다 바보지. 내가 왜 이럴까 너만 생각한다. 라라라라라 날아올라 바로 그때 어떡해 뚜벅뚜벅 네가 걸어와 블라블라 얘기를 하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체크 체크 시간이 스탑.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목요일 저녁 방송 단맛의 굴레에 빠지다의 최민서입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사계절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배웠는데 특히 올해는 여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폭염이 9월 말까지 이어지는 등 사계절의 구분이 희미해진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겪을 수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각 계절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에 대해 얘기하고 2부에서는 각국의 디저트를 해당 나라의 문화와 연관지어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남의 연애 이야기만큼 달달한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대시를 하지. 너의 목소리만 듣고 싶어 정말 가만 가만 모두 다 익숙한 날에 낯선 이 기분은 변함없길 바랬던 내 마음 탓이죠. 그리워해도 내일로 가야죠. 내 마음은 또 반대로 뭐.
다해다란 TMI. 1부에서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계절 중에 봄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를 얘기하겠습니다. 봄은 싱그럽고 화사한 이미지가 강하며 그에 어울리는 싱그러운 과일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딸기가 대표적인 봄철 과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봄이 되면 딸기를 사용한 디저트들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딸기 디저트 하면 딸기 타르트나 딸기 크림 케이크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봄은 얼었던 땅이 녹고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계절인 만큼 꽃을 활용한 디저트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장미향을 가미한 마카롱이나 라벤더 쿠키처럼 향기로운 꽃을 활용한 디저트는 봄날의 화사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름입니다. 여름은 덥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원한 디저트를 많이 찾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여름 디저트는 역시 매우 유명한 아이스크림과 빙수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팥빙수가 여름을 대표하는 디저트입니다. 그냥 물을 얼린 얼음 혹은 우유를 얼린 우유 얼음을 갈아 만든 빙수에 달콤한 팥, 떡, 과일, 그리고 기호에 맞춘 다양한 토핑을 올린 팥빙수는 더위를 식혀주는 완벽한 여름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은 오히려 상큼한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도 많이 등장하는데 레몬파이나 망고 젤라또처럼 가볍고 산뜻한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큼 달달한 과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자 수확의 계절인데 그래서 그런지 호박, 고구마, 밤 같은 풍성한 재료들을 사용한 디저트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가을에 수확한 사과로 만든 애플파이나 사과 타르트는 사과의 신선한 단맛과 향을 살려주기 때문에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답니다. 또한 가을에 수확한 호박으로 만든 호박파이는 달콤한 호박과 따뜻한 향신료들이 어우러져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따뜻함을 불어넣어주는 디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추운 날씨 덕분에 따뜻하고 진한 디저트들이 인기를 끄는데 특히 초콜릿을 사용한 디저트를 많이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핫초코나 초코 브라우니 같은 달콤하고 진한 초콜릿 디저트는 추운 날씨에 딱 맞는 겨울 디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진저브레드 쿠키나 슈툴렌 같은 전통적인 겨울 디저트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디저트에 사용된 향신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 디저트를 먹을 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억하며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서 이 순간이 잠시라면 영원히 멈춰버리자. 지겨워져도 괜찮아 들어줘 나의 품을. 희미한 말들로 너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시시한 일상 밖에 날 밀어도 제로 신비한 꿈처럼 너만을 바라보아서 하루 종일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맘 간신히 기대하죠. 이미
잊어버리게 부르는 나라 동민들의 맘을 가득 채워줘 많은 길을 걸어왔냐 말야 내 청춘은 넓고 맺기 힘든 말은 말아 shape of my heart 우리 모양이 참 말 맞아 자꾸 두려워지기에 예쁜 척 포장을 안 해 이게 못해 이별도 우리 못 피해 짜증 섞지 말자 이제 말해 그냥 행복해 너 못 돼 며칠 미친 듯이 그리워질 someday 아직도 기다리는데 가있던 그 자리 현실이 기대하죠 이 문 뒤에 숨어서 숨 죽이며 날 기다리겠죠 흐르는 날에 눈부신 밤향기 아리따운 너의 맘과 영광을 보고 싶어 이 풍경 속에 홀리듯 내 몸이 잠겨버리게 부르는 나라 동민 그대 맘을 가득 채워줘 널 정말 많이 사랑한 그게 나의 영원일 거야 yeah. 한순간 꿈처럼 저 달빛이 사라져도 내 맘속에 남는 걸 hey, hey, hey. 부르는 날에 눈부신 밤 향기에 빠져서 아리따운 너의 맘과 영원을 보고 싶어 이 풍경 속에 홀리듯 내 몸이 잠겨버리게 각국의 디저트를 해당 나라의 문화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예정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대표 디저트인 티라미수의 기원과 최근 흑백 요리사에서 큰 이슈가 된 밤 티라미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티라미수는 이탈리아어로 나를 끌어올려줘 또는 나를 기운나게 해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라미수는 대체로 20세기 중반에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기원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의 트레비소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입니다. 트레비소에 있는 레스토랑의 주방장 로베르토 링구아토와 주인 안나 마리아는 손님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디저트를 구상하다가 커피와 마스카포네 치즈, 사보이 아르디를 사용해 티라미수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기원은 1960년대에 이탈리아 베니스 근처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고안된 디저트라고 하는데 에스프레소에 적신 사보이 아르디와 마스카포네 크림을 겹겹이 쌓은 디저트는 그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후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티라미수의 기원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밤 티라미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밤 티라미수는 이탈리아 디저트인 티라미수를 가을철에 어울리게 변형한 디저트로 가을과 잘 어울리는 밤을 사용해 고소하고 부드러운 밤의 풍미와 커피, 마스카포네 치즈, 그리고 달콤한 크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선사하는 디저트입니다. 밤 티라미수는 일반적인 티라미수의 레시피에 밤 페이스트나 밤조림을 추가하여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을의 따뜻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티라미수의 중요한 요소는 밤 페이스트인데 흑백 요리사의 나폴리 마피아님은 편의점의 맛밤을 이용해 밤 페이스트를 만들었고 심사위원으로부터 호텔에서 나오는 디저트 같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밤 티라미수 제품이 편의점에 실제로 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구매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So sweet, said it and no got like this. Just bought it, baby. Just bought it. 궁금하잖아. 난 못 참고 attention. 마주치는 눈, 망설이는 살. 또 슬쩍 맛본 텐션. 그 달콤한 꿈. Let's go. 예쁘게 쌓여진 설렘이 달아올라.
밤맛의 굴레에 빠지다 4주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디저트 이야기와 디저트 소개는 재미있으셨나요? 5주차도 디저트에 대한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다른 디저트들의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체크 체크 시간을 스탑. ...까지 들으신 단맛의 굴레에 빠지다의 제작 및 진행 최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조심해 고민해 너를 떠올릴 때면 얼굴이 새빨개진 아이인가 내가 왜 이럴까 너만 상상한다 라라라라라 날아올라 바로 그때 어떡해 두근두근 네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여기는 호출보호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면학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항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 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